안녕하세요. 난 테리움입니다. 오늘은 안산에 새로 생긴 사과나무 수족관이라는 곳에 왔는데, 자. 새로 생긴 신상 수족관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되게 특이한 게 영업시간이 7시부터 10시 반까지야. 7시부터 10시 반. 이거 뭐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깔끔합니다. 엄청 깔끔하고. 여기가 지금 평수 자체는 크지가 않은데 너무 깔끔하게 해놔갖고 축행장도 지금 다 철제 축행장으로 다 해놓고. 그리고 보시면은 PH랑 TBS까지 다 적어갖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와우.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쪽이 이제 구피라인. 구피라인 쪽은 30배럭. 그리고, 요런 밑에나 위에나 요런 데는 지금 두 장원폭으로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보면은 봐봐. 되게 특이한 게 여기가 조명이 다 메탈라이트야. 다 메탈입니다. 아, 이거 뭐, 메다카에도 메탈을 쓰는 건 좀 과한 처사 아닌가? 메탈라이트로 도배를 해놨습니다, 도배. 일반 수족관에서 보기 쉽지 않은 요런 메라. 메라 크라운. 보기 좋게 가격도 다 써있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브리딩도 같이 하는 수족관이라 이렇게 루바망에서 치어들을 받으면서, 이쁜 애들 많다. 진짜 많다. 아, 요런 거는 뭐 그 마젠타죠? 저 처음 보는 애들인데. 실물을 처음 보네. 플레코가, 임타 있죠, 임타. 임타도 얘네들은 뭐 성어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플레코들 있잖아. 이런 술탄. L264 술탄. 아, 얘네들도,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 흔하게 볼 수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이쁘다. 지금 위층에는, 이 3층에는 약간 손 덜 가는 애들. 딱히 일반인들한테 분양 안 하는 것들. 임재 산란성어. 와, 임재도 많아. 이거 옆에도 있어요, 옆에. 웬만한 사람들 와가지고 구경하다가 기죽어서 갈 것 같은데? 미프리드. 야, 이거 미니가 아니야. 얘들 엄청 잘 키웠다. 엄청 이쁘다. 그리고 콜레어가 여기 있습니다. 콜레어도 이제 직접 브리딩을 하셔가지고 키워올린 애들. 콜레어 왕이 많아요. 콜레어 왕 많아. 그리고 제가 또 여기 또 오게 된 이유가, 제가 며칠 전에 차단기 떨어져갖고 콜레어 다 죽었거든. 그래서 사과나무님이 콜레어 몇 마리 또 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있어야지. 근데 콜레어 왕 많다. 그리고 이쪽이 다 보시면은 물 색깔이 약간 노랗잖아요. 코리드를 키우고 있다는 얘기죠. 엔시스터. 엔시스터. 얘는 이거 진짜 제불이나, 제불이나. CW 제불이나. 제불이나도 산란을 봐가지고 새끼를 키워 올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코리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라롱도 있고, 옆에 보시면은 요정 코리, 뭐 기본적으로 화펜. 야, 이건 뭐야? CW162 레나. 얘는 딱 봐도 비싸 보이는데? 야, 이런 pH 관리도 이 5.0, 뭐 4.8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니까 애들이 건강하게 산란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고가의 코리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뭐 트릴이나 5,000원. 시밀리스 바이올렛, 이런 화펜,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입구 쪽에는 위쪽에는 아직 생물이 없는 것 같아요. 물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네이자 어항에 이용 멋있게 해갖고 파스타를 딱 분양할 수 있게. 여기 다 주제들이 있네. 근데 여기 자체가 일반적인 수족관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 물 생활을 시작을 하고 오면은
약간 놀랄 거야. 그 가격대가 이런 막국피 같은 그런 애들이 없으니까 플레코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물생활을 조금 하셨던 분들이 오시면은 상당히 구경할 게 많은 수족관 같아요. 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용품들도 어느 정도 있어요. 기본적인 물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은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사료나 뭐 이런 용품들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좋은 것들만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사과나무님이 다 직접 써보시고 괜찮았던 것만 이제 갖다 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을 드려보니까. 그죠? 그래갖고 히터도 AI 미터 있네. 충고가 높아갖고 평수가 작은 데에 비해 상당히 넓어 보입니다. 이 바닥도 다 새로 하신 것 같고. 아무튼 안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과나무 수족관 꼭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 물방으로 데려갈 사과나무님이 선물로 주신 콜레어들입니다. 와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다들 즐거운 물생활 되세요.